네, 지금 잠깐만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법무부 윤석열의 추미애 장관 지상 어떤 신속히 이행하라라고 지시했죠. 여태까지 곽 선생님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했으면 할 말이 없는 언론 프레임 열심히 했었죠. 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인 김남국 의원님 연결해서요. 현재 추미애 장관의 상황과 민주당의 어떤 법사위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아, 네, 그냥 똑같이 열심히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님은 분명히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했는데 여보세요? 네.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님은 분명히 윤석열 총장에게 지휘를 했는데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어떤 메시지 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이 예. 예, 추미애 장관님께서 지난주에 지시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한 지시를 했던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더 이상 무엇인가 내놓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메시지 나오는 게 뭐 원로 자문회의를 해갖고 뭐 미래를 묻는다 하고 지금 근데 이게 윤석열 예. 총장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사실. 지시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보통 미래를 물을 때는 원로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점을 봐주시는 점수에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담 같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겼다고 자문고한다고 퇴사한 직원 붙잡아놓고 물어보는 그런 꼴이어서 번지수를 전 잘못 찾았다 생각이 되고요. 네. 자꾸만 이렇게 그 항명하기 위한 다른 어떤 의견을 내기 위한 명분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또는 정당성 있는 명분을 찾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추미애 장관 지휘사항 신속히 이행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 총장이 네. 오늘도 메시지가 없을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뭐 당장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저는 살펴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법적 조치, 법적 절차를 저는 따라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 법적 조치와 절차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미애 장관님이 직접 감찰 지시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 감찰 지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네. 추미애 장관님께서 법령 지금 윤석열 총장이 법령을 계속 위반하고 있으니까 네. 법 위반으로 해서 법 위반으로 해서 충분하게 감찰을 지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 해임까지도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요? 네,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아무런 어떤 명분이 없는 그런 어떤 해임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 부담이겠지만 네. 잘못된 사람 자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님이 일단은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저희는 추미애 장관님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이 여기 지시에 정당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네. 향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채널A랑 어떤 한동훈, 어떻게 보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예, 검사장의 문제로 촉발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채널A랑 그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을 좀 파헤쳐 보고 계신가요?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그 국회에서 현안 질의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잘 몰라서 네. 저희 간사님께 아니 그 채널A 검사랑 이런 문제되는 대검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불러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게 좀 어렵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당장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이다 보니까 요것을 좀 부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국정검사라든지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답변한 것처럼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나마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예, 곽동수 평론가님도 나오셨는데 몇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매트리스는 도착했어요? 네, 매트리스 도착해가지고요. 진짜 좋아요. 엄청 신기하게 압축돼서 왔는데 딱 이렇게 푸니까 부풀로 올라가지고요. 완전 지금 초선 의원을 상대로 제가 매트리스가 의원실에 도착했나 여쭤보게 되는 건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되게 답답한데 그만큼 진짜 일이 많습니까? 진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휴대폰 카카오톡이나 문자 답장을 주말에 몰아서 할 정도로 정말 정신이 없고요. 원래 점심은 먹지 않고 일하는데 오늘은 오전에 황희두 위원님께서 회의하느라고 그 희두 밥 사주느라고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청법에 대해서 지금 8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검찰청법 8조에는 지휘 배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건 저희 입장에서 금요일 날 지휘가 내려갔고 오늘이 화요일이면 이 대충 오늘 저녁 때쯤은 뭐가 나와야지 장관이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오래 기다려서는 전 안 된다라고 봐요. 이번 주 넘기면 안 되겠죠? 네, 이번 주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저 추미애 장관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지시 명령을 했을 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 번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재차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미적거리거나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아니 그리고 그 뭐야 거시기 누구예요? 윤석열 총장님께서 자꾸만 뭐 검사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어떤 명분을 썼는데 그게 명분이 안 쌓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검사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검찰 내부를 들어보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명분 없는 싸움을 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검언유착 사건이 딱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더 엄격하게 수사하고 더 철저하게 감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인데 뭐가 될건 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자신의 그 소위 직계로 돼 있는 그 파워 권력자들이 끼지 않았더라도 이건 검찰총장의 사과가 물러나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진상규명해서 수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도리어 수사하는 수사팀을 가로막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측근감싸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현행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을 한 번 더 불러서나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가 불러보신 것도 긴급 현안 질의로 그 전날 긴급하게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오신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물어서 질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딱 두 개만 여쭤보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음모론을 얘기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 전에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 본인들의 버릇처럼 또 이거를
정치몰이를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방금 기사가 떠가지고 저도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을 가지고 음모론적 시각에서 정치 공세를 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한 장관인데 여러 사안과 관련되어서 그냥 마음대로 이 중요한 사안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그리고 해당 내용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법무부가 보고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법무부는 이 사안 말고도 또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웃긴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도 어차피 청와대는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청와대에게 보고하는 것도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라고. 아니,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공수처가 7월 15일 지금 대통령이 네. 공수처를 압박을 하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민주당에서 공수처장 임명이나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되어서 법에 정해진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확고하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법에 정한 시한을 야당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도리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야당과 협력하고 협치하기 위해서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다 하겠지만 네.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어느 순간 그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네. 그 이후에는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법사위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초선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활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렇게 국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네. 더 후원계좌 다 찼어요? 아, 제가 방금 요 인터뷰 전화에 연결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후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비수기라고 그러잖아요. 총선이 끝나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 지금 많이 못 찼습니다. 아직도. 네, 예, 지금 김남국 TV 여러분들 그 김남국 TV라는 아니 네. 김남국 TV라는 닉네임으로 네. 지금 들어오셔 갖고 김남국 의원님 아, 예. 계좌번호를 예. 올려 주시는데 저 계좌 맞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 예, 그 보좌관님들이 올려 주신 거니까 거기 계좌에 예, 여러분들 김남국 의원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인터뷰 쉽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사타파 TV의 국회 통신원 역할을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희 개국본 TV와도 동시 송출됩니다. 네.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밖에 문 좀 열어 주세요. 저 사람 들어왔어요, 좀. 아, 재밌습니다, 진짜. 네, 지금 국회에서 예, 주호영 예, 어떤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전에 청와대 승인을 받았다. 뭐 윤석열 죽이기 배우는 청와대다. 정치 공세죠. 돌아와서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이 어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지금 발휘한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수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 측근 수사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금요일에 지휘를 했고 오늘 또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는데 검찰청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꼬인 문제로 힘겨루기라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입장냈던 게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일 때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라는 걸 강조했고요. 우리가 이미 조국 장관 때 본인과 관련돼서 부인 수사나 이런 쪽들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걸 우리도 보고 느꼈습니다.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것뿐인데 간섭하면서 방해하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꾸 덮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힘대결식으로 나가는 거 이게 다
정치적인 장난질입니다. 여기 속으실 분 없으시겠지만 주변에서 분명히 그렇게 외칠 테니까 이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이 저렇게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형사적 책임도 제가 볼 때는 져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예측이고 그렇게 된다. 오늘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지휘 배제하는 과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까지가 사실 윤석열 총장이 얘기할 수 있는 데드라인 아닐까 싶어요. 이 이상 넘어가기는 본인도 힘들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북 문제 좀 짚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인영 오늘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네.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하겠다라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한마디로 대북 제재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남북 교류 독자 추진을 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그 타이밍이 웃겨요. 7월 7일에서 9일까지 스티븐 비건이 오늘 들어옵니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한미 워킹그룹을 사수하려고 들어온다. 아니면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곽동 선생님은 이 둘 중에 어떤 의미의 비건의 방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확실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인영 장관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먼저 살펴보겠다.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고 그동안 워킹그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제가 같은 손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 해나가겠다. 우리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장 네. 워킹그룹의 불똥이 크게 튄 거죠.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 왜 건드려? 이게 북한 쪽인데. 왜냐하면 그전까지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서 미국 국무부까지 어떻게든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럼 미국의 늘공들이 자기네들 봤던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다 해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걸림돌이 돼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풀어보겠다. 얘기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율이 필요한 건데 비건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보면요 비건이 갖고 올 수 있는 선물 보따리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남북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비건의 대화 파트너는 북한에 있어서는 최선입니다. 그렇죠? 최선인데 비건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유화적 메시지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대선 국면이라서 유화적 메시지는 낼 수 있었지만 어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아니면 북한에게 퍼주기식의 어떤 정책이나 확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퍼주기식의 대북 정책을 현재의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가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지율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강경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경하게는 난리 나죠. 저는 스티븐 비건 그리고 여기에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미 워킹그룹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엄청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도 이미 인사만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이미 눈치를 챘다고요. 그럼요. 그러면 저는요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종전선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 이번 기회에 뭐 남북미 뭐 합쳐서 좋은 이제는 휴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종전선언의 메시지가 담긴 저는 메시지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든 조치가 취해지게 될 때 우리가 뭔가 가식인 결과를 볼 것 하는 확실합니다. 갑자기 대화도 나올 게 아니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무슨 일이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비건이 등장했고 우리 쪽에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행동이 진행될 거라는 전조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